이강태 씨. 네. 드디어 저희가 광고를? 광고는 예쁘. 내 돈 주고 샀다. 이게 뭐죠? 이거 물걸레 청소기. 내 돈 내 산이야 이거? 이게 우리가 지금 겨울 되니까 꽃나귀들이 기름이 더 생기고 하루에 한 번씩 바닥을 닦는데도 엄청 더러워가지고 힘들어서 샀어요. 이게 스핑크스들이 기름이 워낙 많이 나오거든요, 피지가? 그 피지가 먼저 보여드릴게요. 봐보세요 여러분, 이렇게 우리가 아까 여기 청소를 했어. 이렇게 닦아, 이렇게 닦자. 그럼 보이시죠? 이 손가락대로 이 때 있죠? 이게 때야. 이게 애들 피지예요. 이게 아무리 잘 많이 닦아도 하루에 세네 번을 해도 묻어나와. 요것들이 온 동네를 돌아다니기 때문에. 자, 물을 이렇게 넣어줍니다. 저희 집에 청소용품 이런 거는 진짜 좋은 것만 써요. 저희 거 보고 따라 사세요, 여러분들. 엄청 비싼데? 그리고 이강태는 제일 잘하는 게 있어. 엄청 비싼 제품을 최저가로 사는 거를 잘해요. 아니, 근데 그거는 다 그런 거야. 누가 다 그래? 오, 리모컨이야? 저거. 야, 이 좀... 도망가, 저 봐봐. 지훈아, 간다. 오오오. 또 팀원 화났다. 화났어. 또 화났어. 우리 봐봐. 아, 이거 우리가 밥 먹을 때나 샤워할 때 딱 켜놓고 가면 되겠다. 막 버즈 길빵 하는데? 길빵이 아니라 죄송해요. 길빵 하는. 길막. 어머 왜 싸워? 야, 얘가 밀고 나간다. 아, 이거 인증은 안 되네. 살짝 얘가 눈치가 없는 것 같다. 그치? 걸레가. 쟤 용감해, 근데 이 팀원이. 집에 신기한 물체가 와가지고. 똑똑해, 봐. 사람이 다리가 약점이라잖아. 다리로 공격하잖아. 그러니까. 좋아, 나 또 발에 피났나 봐. 잡아 끌었다. 어디가? 야, 바보야, 어디가? 와, 문틈 청소한다고? 와, 똑똑하네. 잘 샀다. 야, 오리났어. 데리고 와. 차량. 오, 더러워졌네, 좀. 더러워지, 다 떼잖아. 그래도 어제 청소했다고 조금 나왔네. 다행이다. 나 시커멓게 나올까봐. 시커멓게 나오면 욕먹을까봐. 냄새 안 나네. 괜찮아. 이제 돌아가, 다시. 다시 가. 한번 보자. 한번 얘가 닦은데 한번 걸레 내가 그거 해보자. 이거 빼. 와, 진짜 신기해. 이거 봐. 레알. 야, 안 나와. 거의 조금 나오거든요, 이거? 보여요? 살짝? 나오는 건가, 이거? 이제 나 근데 금방 나 금방 할 줄 알았어. 금방이 진짜 심하지? 여긴 보여드릴게요. 얼마나 시큼한지. 봐봐. 이것 봐. 여기 방은 이렇게 딱 해도 이러잖아. 봐봐. 애들 여기 활동 많이 하니까. 이것 봐. 지금은 얘 걔를 안 괴롭히면 안 될까? 우리 깨끗하게 살려고 그러는 거야. 근데 팀원들이 멍청하다. 이 시키야! 너 누가? 얘 지금 쫄았어? 여기 사이에 있는 것 봐. 얘 이제 효녀라고 불러줘요. 효녀 오늘 일했어, 이거 이제 우리는. 그지. 여러분, 이거 조금 더 쓰고 궁금하신 분들은 라이브 방송 들어오시면 제가 이 후기를 적나라하게 다시 말씀드릴게요. 오늘 한 요 정도. 이 팀원이 공격하고 우리 효녀는 열심히 청소하고 있는 이런 느낌입니다. 얘 걔네 그럼 놀부와 그 뭐냐? 뭐? 아닌데? 그거 말고 콩쥐야, 팥쥐? 응. 콩쥐가 착한 애인가? 맞아? 응. 콩쥐 착하네. 그럼 제가 콩쥐고 얘가 팥쥐네. 그래, 팥같이 생겼네. 응. 진짜 팥같이 생겼다. 야, 팥쥐 안녕. 오늘도 양아치지. 팥쥐 유발.